네. 우리가 지금 계속 들리세요? 괜찮으시죠? 안 들리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리면 이야기해. 이야기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우리가 지금 올해의 표인 주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사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금 어떻게 하늘이 열렸던 사건들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아홉 번째인데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앞부분에 1절에서 5절, 13절, 1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에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이 아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흐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성가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구약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처,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성막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그 성막의 가장 중심이 가장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지성소죠.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는 성경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거죠. 법궤가. 이 법궤와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사건 중에 아주 독특한 사건. 오늘 그것을 중심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법궤를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법궤를 메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사 시대를 넘어가면서 마지막 사사,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지도 않고 곧바로 법궤를 가져오죠. 법궤를 갖고 올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크게 소리치며 환호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들이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법궤를 가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워했었죠. 그러나 결과는 여태까지 있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결국은 빼앗겼습니다. 그 전쟁에 졌고 그 법궤는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겨서 블레셋에 의해 가져가게 되었죠. 지도를 먼저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가 사해고, 위가 갈릴리겠죠? 더 이상 안 올라가네요. 요단강을 여기에 건너고 바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길갈에 있고, 실로에 뭐가 서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실로에. 그리고 이제,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서 전투에서 결국 빼앗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죠? 아이고,
제일 첫 번째가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다원 신정 있는 아스돗. 요게 이제 지중해저 요쪽이. 그래서 요걸 서쪽 해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쪽이 지금 지명으로 얘기하면 어딜까요? 가자지구. 가자지구. 우리가 얘기하는 가자지구에 전쟁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블레셋의 현대명은 뭘까요? 팔레스타인. 어렵지 않죠? 지금,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팔레스타인 안에 이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니까 두 국가로 갑시다. 이게 이제 국제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가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는가? 사실을 따져보면 그건 아니죠.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있었던 것이 이쪽 서해안 이 지중해 아래쪽에 주로 이렇게 블레셋 군인, 블레셋이 지파들이 종족들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로 갑니다. 가드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나요? 가드 사람 골리앗.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 온 거죠. 그 다음에 에글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궤를 이제 벳세메스로 가고, 그 벳세메스의 사건이 있으므로 이따 볼 겁니다. 기랴트 여아림으로 갑니다. 기랴트 여아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온성, 다윗성 앞으로 가죠. 기랴트 여아림. 여러분, 기랴트 여아림 별로 익숙하지 않으시죠? 저는 익숙한 게 이스라엘에서 아데프 박사님이 글로벌 컨퍼런스를 어디서 했냐면 기랴트 여아림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4일 동안 집회를 했었는데 기랴트 여아림에서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곳 그 수도원이 있는데 그 산꼭대기에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했었거든요. 자, 하나씩 좀 사건을 볼까요? 첫 번째 아스돗으로 갔을 때 사건입니다.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스돗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궤, 법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를 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법궤 혹은 그 내용을 강조하면서 언약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방으로 가서 설명할 때는 이방인들은 모르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에서 정말 놀라운 전리품을 취한 거죠. 하나님의 궤, 법궤를 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들도 이게 대단한 줄 알아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같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이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처박혀져 있는 그리고 마치 법궤 앞에 법궤를 경배하는 것처럼 완전히 엎드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서 이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또그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일으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손목이 잘라져 갖고 그 손목이 저 문지방에 덜쩍 들어가는 입구에 약간 SF 영화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신기는 선인 신인데 그게 완전히 엎드려져 있으면 아니라 손이 잘라져갖고 문지방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들어오는 문에 그 손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더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손이 문지방에 아마도 SF 영화는 되게 안 좋아하지만 그날 밤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다곤 신이 막 도망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손이 막 기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몸은 안 따라갔고 그러니까 손만 가갖고 결국 문지방에 나가야지 이래갖고 딱 잡은 뭐 이런 그림 좀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아스돗 지역에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그 종기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상 우리가 이 법궤를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다 죽겠다. 이래서 두 번째로 보내는 것이 가드입니다. 가드. 8절 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제는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됐어요? 가드 지방에 아주 독한 종기가 이 종기가 뭔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종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게 특별한 어떤 건지를 아직 정확하게 잘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상이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종기를 만들 형상을 만들어서 그물을 이렇게 입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 그 가드에 있는 사람들의 또 그들에게 또 종기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세 번째 지역으로 옮기죠. 그것이 에글론입니다. 10절이요.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약간 재밌죠. 하나님의 궤가 가기만 해도 그들이 막 벌벌 떨면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요만합니다. 그 조그만 궤인데 그거를 갖다 놓기만 하면 그 지역이 심판받게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궤를 온전하게 원래 의도와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스스로 지금 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블레셋에 있는 제사장들과 점치는 사람들, 신접한 사람들이 도대체 이 하나님의 궤를 어찌하랴, 어찌하랴. 그들이 이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그래서 짜낸 게 뭐죠? 아주 독특한 방법을 취합니다. 이제 갓 송아지를 낳은, 갓 아기를 낳은, 송아지를 낳은 젖이 나는 암소 두 마리를 게다가 또 멍에를 씌우지 않은 소를 앞에다 놓고 새로운 수레를 짜고 그 위에다 법궤를 놓고 쥐, 금으로 만든 쥐 형태 다섯 개. 그 다음에 독종 또 다섯. 그걸 상자에 넣고 그리고 그 수레 같이 얹어 놓고 자, 이게 곧바로 이스라엘로 가면 이건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심판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우연이 된 것이다. 어떤 게 맞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근데 이 상황이 뭐죠? 절대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갈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그 송아지를 띄어놓은 엄마 소는 그 송아지를 향해서 가게 돼 있지. 절대 송아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죠. 게다가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였기 때문에 멍에를 메워서 수레를 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이게 이제 사방팔방으로 뛰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벳세메스, 이스라엘의 도시 벳세메스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갈수 없는 여건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정말 가나 보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두 소가 이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가요. 정말 저 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은 그 소가 벳세메스에 이르게 되죠. 결국은 이 벳세메스에서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랴트 여아림으로 그 법궤를 옮기게 되죠.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볼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소중한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로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법궤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 스스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기로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기로 한 거죠. 여러 가지 말을 안 듣네요. 저 시계는 섰네요. 오늘 밤을 새야 될것 같네요.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건, 자, 이 법궤가 드디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추수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걸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뭐 추수하던 거를 추수하는 것도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 법궤를 가지러 와서 결국 그 소를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요. 그리고 그 수레를 번제단의 나무로 삼고 바로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벳세메스 사람 너무나도 기뻐서 즐거워하는 거죠. 막 즐거워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법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호기심이죠, 결국은. 호기심으로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기리앗 여아림에서 있었던 사건과 비슷한 것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는지를 궁금해서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또 레위인들만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데,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죠.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70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데는 5만 7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은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70명. 70명이 죽었어요. 어깨 뚜껑 열고 봤다고 70명이 죽었어요. 여기 모인 사람 제가 아까 보니까 한 40명이 안 되더라고요. 요 정도는 싹 죽었어요. 70명이 결코 적은 수, 요 정도 70명이 갑자기 죽으면 신문에 날만 하죠. 언론 보도에 날만 하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법궤가 뭐길래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대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뚜껑을 열어보고 그 속을 봤다는 이유로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보고 싶으세요? 법궤 안에 한번 보고 싶으세요? 아니세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너무나도 이 법궤 앞에 두려운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기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 조금치라도 용서함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어요. 누가 여호와 앞에 능히 서리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좀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제단에 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옮기는 산성전이 우리잖아요. 그 성전의 핵심은 뭐예요?
지성서, 법궤, 말씀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두려워지시나요? 이게 함부로 할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번 호기심으로 해보자, 이렇게 갖고, 그냥 호기심으로 한번 해볼 만한 일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과연 이 일을 할수 있을까? 여호와 앞에 누가 과연 서리요? 아니, 뚜껑 한번 그 훔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본 걸로만 가지고도 70명이 죽는데, 과연 이런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나랑 얘기하자. 어디서? 법궤 그 뚜껑 앞에서. 이게 우리 막 즐거움으로 와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뭐 땡큐 막 이러면서 그럴 것 같지만 그 앞에서 훅 봤다고 70명이 죽는. 결국 이 법궤는 기리앗 여아림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리아살이 세워서 그 법궤를 지키게 하고 거기서 20년 동안 있게 되죠. 20년 동안이란 뭐죠? 사울 왕이 그 왕으로 다스리면서 있었던 그 기간.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서기 전까지 기리앗 여아림이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은 사울 왕은 한 번도 법궤와 관련된 얘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법궤를 가져오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갖고 오는 장면이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왜 6장 7절 앞으로 왔나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에 보면 사무엘 하요. 책이 하나 바뀌어집니다. 자, 6장 7절과 9절 봅시다. 시작. 그 법궤를 갖고 오면서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요. 그 20년 동안 있었던 기리앗 여아림의 그에서 그 법궤를 갖고 오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 음악을 준비합니다.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악기를 하게 하고요. 잔나무로 그 악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법궤가 옮겨옵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고요. 3만 명을 불렀습니다. 3만 명. 법궤 오면. 이게 옛날 왕의 행차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행차죠. 3만 명이요. 그 앞에 막 나팔을 불고 춤추고 모든 악기를 힘있게 하면서 사람들이 춤추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해서 법궤를 갖고 지금 오고 있는 중에 타작마당 앞에 딱 서서 이 법궤가 지나갈 때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죠? 기리앗 여아림의 그 누구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가 하니까 장남은 앞으로 가고 우사가 뒤에 있다가 잡았는데 몸이 찢어져 죽었다 그랬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쁘고 즐거워, 3만 명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국가적 행사인데, 어찌 보면 왕으로서 완전 창피죠. 국가적 행사인데 망쳐버렸어요. 막 신나갖고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악기가 막 있으면 춤추고 막 어마어마한 대축제일인데, 사람이 확 뛰어 찢어져 죽으면서 갑자기 이 축제가 갑자기 장례식장처럼 확 바뀌어버립니다. 다윗도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결국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아, 이 법궤가 함부로 움직여질 게 아니에요. 법궤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겠죠. 벌써 20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뚜껑 열어서 그 안에 봤다고 7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저 블레셋에 있었던 사건은 기분은 좋지만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신전 앞에 있는 신들이 엎드려지면서 이 법궤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올수 있을까? 그 두려움,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올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20절, 10절과 11절 마저 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축복을 주시니라. 아멘. 가드 사람이 아까 어디였죠? 가드 사람 블레셋 그쪽에 있는 가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거기 출신이라는 거죠. 오벳에돔. 오벳에돔의 집은 아직 발견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 그 올드시티에서 앞쪽에 동쪽으로 보여지는 그쪽 언덕 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추측하더라고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간 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가드 사람인데 축복해요. 이 복개 너무 까다롭지 않아요? 도대체 복개 도대체 이게 뭔데? 뚜껑 열었다고 70명이 죽고 이거 막 흔들렸는데 잡았다 그래서 몸이 찢어져 죽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 너무 까다로운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너무 까탈스러운 것 같아요. 아좀 살리고 아좀 제대로 알려주시거나.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죠. 여러분, 법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양 모서리에 뭘 달아요? 긴 마대자루 같이 긴 채가를 그 가운데 끼워서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도록 아예 구조물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미 이 법궤를 누가 다뤄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까딱 잘못하면 이 법궤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꾸 내 마음대로 나의 호기심에 의해서 아니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 의도대로 말씀을 마음대로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는 계속 훈련했죠.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 반대의 경우를 보자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그리고 나는 나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도 그걸 안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죽지 않을까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가 봐. 그건 하나님의 말씀 갖고 얼마나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게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는 여러분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 말씀의 말씀으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다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거나, 종기나거나, 무너지거나. 이건 이방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별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길 줄 아는 것. 거기에 대한 경외함. 물론 진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신학, 해석이 너무나도 올라가 있어서 내가 해석한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늘 그렇지만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 저도 틀릴 수 있고 아무리 세계적인 신학자, 세계적인 무슨 성경 해석자라 할지라도 틀릴 수 있죠. 우리는 100% 맞는다고 얘기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를 우리가 누가 과연 알수 있을까? 네. 우리만이 최고로 다 안다. 전 그렇게 감히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관점과 본인의 말에 의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대가 바뀌어보면 또, 그 시대의 최고의 관점이었지만, 뭐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 경외심, 두려움이요. 벳샘에스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다윗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어찌 내게 가져오리요?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이렇게 넘어오면서 제 안에 좀 마음에 어려움 내지는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저희가 기도재단 하면서 재단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회복이 되면 뭐가 될까요? 이게 회복되어지면, 심장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둘 점점점 회복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더 많이 순종되어지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기도재단 하시는 분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봐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 누가 먼저 했냐, 나중에 했냐. 아니, 그게 뭔 상관이래요? 그게 뭔 문제냐는 거예요. 딱 까놓고 얘기해서, 기도재단 지금 한국에서 제대로 하는 데가 있냐고요. 저부터도 사실, 우리 교회부터도요. 그럼 나는 100%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나요? 우리 교회는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인가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여전히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더듬더듬 조금씩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벌써 막 이것이 막 깃발을 만들어갖고 막 들고 막 흔드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진짜 대단한가 보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쓱, 정말 대단한.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정말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시고, 잘한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더 임재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신다면, 그럼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이 대표를 하고 그 목사님이 이 모임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 안에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두려워요. 누가 좀 차고 나가겠다 그러면, 어휴, 맡아서 하세요. 뭐 맡기고 싶은 마음이 99.9%예요. 누구든지 내가 하리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싹 맡기고 싶은 마음이 저도 99.9%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인데,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에게 뭔가 이상한 깃발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내 자랑과 자기 호기심과 자기 교만이 여전히 나오기 시작하는, 그 말의 뒷배경에 뭐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 없이 어떠한 즐거움 하나, 약간 이벤트성 같은 거죠. 다윗이 제가 보기에 첫 번째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내가 복기를 갖고 왔다. 그래서 3만 명을 동원했어요. 거기다 막큰 축제가 된 거죠. 나팔을 불게 하고 3만 명이 움직이려면 이걸 보통 이게 시나리오를 짜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 법궤를 갖고 오는 중간에 사람이 찢어 죽으면서,
완전히 몸과 뒤통수가 맞은 거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에게를 어찌 내게로 가오리요. 그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딱 까놓고 얘기하면 뭐냐면 다윗이 법궤를 갖고 오려는 이 마음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 나가서 이 법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거다 무조건 갖고 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 법궤가 갔는데 이겨낸 건 맞지만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따르면서 갔었지 무슨 부적처럼 법궤를 갖고 가면 무조건 천하무적 무슨 전쟁인지 다 이겨 이런 거겠냐고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싹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7개월 동안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돌아오고 그거 벗겨 오는 것을 기뻐해가지고 그 앞에서 번제 드리고 했던 베세멧 사람이 뚜껑이 열어봤다고 70명이 죽어요. 하여튼 벗겨와 관련돼서 표현이 그렇지만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이게 너무 까탈스러운 거예요.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굉장히 쉽게 내 편의주의적으로 나는 이렇게 섬겨 다양하게 섬길 수 있지 않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양하게 예배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전혀 다른 동기의 문제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 13장 3절 봅시다. 시작. 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 때는 우리가 법궤 앞에서 묻지 아니했나요? 법궤 앞에서 물으라고 언제 얘기했죠?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법궤를 지으면서 내가 여기에서 너와 이야기하겠다고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랑 이야기하겠다라고 한 거였죠. 근데 그걸 언제부터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 때는 아예 묻지도 않았어요. 사실 다윗이 법궤를 갖고 오고자 하는 마음속에 저는 적어도 아, 내가 하나님께 물으리라. 하나님, 이 전쟁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신 게 뭘까요? 근데 어디서 물을까? 생각하니까 벌써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미 알려줬던 말씀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했던 그 법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엔 그 법궤를 갖고 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이 마음 하나는 정말 기특하죠. 그러나 15장 2절부터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있는 동안에 계속 고민했겠죠. 어떻게 내가 이 법궤를 가져오랴? 이거 가져오려고 막 3만 명 모아갖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징계로 사람이 찢어 죽어요. 어떻게 이것을 갖고 오랴? 처음엔 너무 의아했지만 말씀을 보면서 결국 뭘 찾아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수 없나니. 메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누가 그것도 메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따로 분리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레위 족속이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옮겨오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법궤가 없으므로 그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돼 있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찾고 그들로 하여금 법궤를 갖고 올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법궤가 무겁기 때문에 무슨 근력 훈련을 시키는 얘기가 아니고 뭐죠? 그들을 정결하고 그의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결국 레위 자손이 체에 여호와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반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기도하고 말씀 기도하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와, 목사님 이런 걸 어떻게 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이 책자를 만들고 와 진짜 대단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성경인데 제가 제 말을 조금이라도 넣었으면 제사장 기도 저 책자에 제 말이 뭐 이렇게 넣었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다 성경인 거잖아요. 그냥 편집한 거에 불과한 거죠.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게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운반시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금토, 작년 금토에 지난번 K-POP 했던 그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각 학교 했죠. 제가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식사 살게요. 그래갖고 금요일, 아, 수요일 날, 우리 수요일에 끝나고 여기서 이제 샤프집에 가가지고 선생님들이 7명이 왔어요. 한분 선생님은 안산이 아니고 안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시다가 그날도 눈이 왔었잖아요. 오다가 자기 본인 100% 과실로 해갖고 앞차를 박아가지고 자동차 접속사를 자기가 냈대요. 그래갖고 그 고장난 차를 그냥 끌고 왔대요. 그분도 대단해요. 그래서 오자마자 씩씩거리고 그러더니 그래요? 그래요. 얘기하는 게 범상치가 않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고 그냥 뭐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조금 전에 들었던 분인 것 같아요. 뭐 대부도에서 학교를 했었고 저쪽에 있어요. 제가 앞에 있는 선생님한테 저분이 혹시 그 유명한 대부도의 1호 영어 1호 선생님 그분이세요? 그랬더니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기억나세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 그 유명한 그 선생님 했더니, 내가 왜 유명하냐고, 내가 왜 유명하냐고.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사람 만나는 이 사람들 더 위험한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자기는 대부도에서 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만나봤더니, 이 차현도 목사님은 안산에 있는 117개, 114개 학교를 다 돌았어요. 땅바퀴를. 114개 학교를 땅바퀴를 다 했어요. 한 선생님은. 한 선생님은. 5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했고요. 이걸 3년, 4년 동안 이렇게 한 사람은 그냥 자기는 자기가 뭔가 해서 된줄 알았대.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이 선생님들이 다 해가지고 이게 된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로. 내이 사람들 만나갖고 내가 얼마나 더 이상한 데 끌려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말이 좀 걸걸하더라고요. 쓱 생각나갖고 혹시 예찬이라고 하세요? 했더니 아 걔요 정말 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다가 우리 교회 다니는데 했더니 에? 목사님이세요? 했더니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선생님이 우리가 3년, 4년 전부터 한게 있지만 그거보다 7, 8년 전에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님이 안산시 전체를 놓고 이걸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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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제가 도시 변화하겠다고 한게 10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산시 전체 땅 받기 하고 그뭐 영적 도회하고 책 만들고 회계 집회하고 막 이랬던 거 그거 위에 다음 세대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K-POP을 지난번에 13년도에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17년도에 이 일이 있었던 거 18년도에. 여러분 그거 책자 만드는 건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완성된 것도 아니고 시작이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책자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람 만드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게 그냥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거룩함에 구별되어진 레위인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제가 그날 이제 선생님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선생님들 이런 걸 처음 해보셔서 그런지 어떤 뭐 흥분도 됐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뭐큰 교회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다 얘기할 때마다 다 핫하고. 자, 이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이거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훈련소에 갖고 가나안 땅 정복 못 한다고요. 맞아, 맞아 그러더라고요. 아, 이번 이런 컨퍼런스에 또막 하나님이 하신 걸막 간증하더라고요. 얘기를 쭉 들으면서 마음에 이제 감동도 되는 게 있었지만 아직 이제 이게 이 영적 전쟁에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시행착오 했던 거를 우리도 이렇게 해볼까요?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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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큰 집회 몇만 명 모이는 12만 명이 다 안산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 12만 명다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갈 줄 아는 한 명의 구별되어진 그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대표하는 김정영 집사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동산교회 고등부 막 800명, 1000명까지 찍기 직전이었는데 지금 300명 모인다고. 그 얘기를 저도 들으면서, 와, 이게, 어떻게 300명이 가능하지? 아니, 학교 배당에 동산고 아이들만 와도 150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기숙사에 있는 애들. 그러면 3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준비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이 그러니까 이게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막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와, 막 유명한 강사에, 유명한 찬양팀에, 뭐, 유명한 뭘 해갖고, 연예인에, 이렇게 하고, 막 집회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학생들을 일어나야 돼요. 그 엄마들이 일어나야 돼요. 15장 28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불며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 궤를 가져올까? 이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도 전에와 같이 다시 무리는 크게 부르며 나팔, 뿔나팔과, 뿔나팔이 뭔지 아시겠죠? 소파로 적어요. 뿔나팔 그러면 소파로예요.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솜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 언약궤를 이제는 소 달구지에 한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우리 새벽예배 그리는 마지막 나오는 그림이죠. 마지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에 메고 나팔을 불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즐겁고 춤추고 이렇게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없이 그냥 즐거움만 가서도 안 되고, 또 즐거움 없이 그냥 너무 율법적으로 매여갖고 그냥 무슨 저희 장례 뭐가 움직이는 것처럼 연구차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13장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의 여기는 첫 번째 기엇이라미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갖고 올 때입니다. 두 번째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갖고 올때 장면하고 두개좀 비교해 보세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녀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의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그러면 앞에 분위기는 같죠. 나팔을 불고 수금, 제금, 비파. 그런데 수단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여질 때마다 항상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질 때마다 찬양이 있었어요. 경배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항상 같이 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법궤 움직였다가 우사가 찢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또다시 옮길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이제는 그 법궤를 수레에 얹는 것도 아니고 레위 사람이 자기 어깨에 직접 매야 돼요. 어깨 나가면 어떡할까요? 어깨 완전히 네 사람이 다 댕강 나가면 그 매했던 사람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그 법궤를 맨 사람이 여섯 걸음을 가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그게 뉘앙스가 늦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법궤를 메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 둘, 셋. 뭘 봤을까요? 저는 죽냐 안 죽냐 이게. 법궤 그러면 생각나잖아 이게. 뚜껑 열었다 70명 죽고 저거 흔들렸다고 잡았다가 우싸 찢어져 죽고 이런 법궤를 이제 메고 가야 되는데 네 명이서 이제 딱 들어서 나팔 소리 함께 쫙 하는 순간 이제 올렸어요. 이 올려 드는 순간 막 박수 쳤을까요? 그보다는 완전히 이렇게 긴장감 쫙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네 사람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그리고 아 이제 움직여지는구나. 일곱 걸음이 샤밧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안식일에 일곱 7일의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 법궤를 다윗의 성 앞에 갖다 놓게 되죠. 그리고 계속 그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춤추기 시작해요. 이 춤추는 걸 보고 미갈이 흉보기 시작하죠. 6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춤춰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춤을 춰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기쁨으로 드러나면서 이 순간엔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랑 저랑 좀 이렇게 공감대 형성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당신이 교회에서 목사지 집에서 목사야? 이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저희는 집에서나 이럴 때 교회에서도 뭐 목사님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저도 사모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뭐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집에서도 목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내가 저희 둘 다 왜 그래? 아니 그렇잖아요. 이런 건 저희 딸도 아주 본받아갖고요. 예. 딸이 하여튼 가끔 그래요. 아유, 이런, 집에서 이런 모습을 교회 성도들이 봐야 되는데, 막 이러면. 제 마음속에 사실 지금도 좀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하나님 앞에 난 누굴까요? 성도죠. 목사냐, 성도냐, 이 차원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목사냐고요. 이게 목사라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사람이지, 그 앞에서 내가, 에헴, 나도 목사인데요. 하나님, 같이 동역 좀 해봅시다. 같은 레벨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 정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르게 되는 게 맞냐게 맞겠냐고요. 물론 영적 질서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거나 거부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춤추는데 왜 춤추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는다는 거예요. 미갈은 왜 흉을 본 거예요? 아니 왕이 백성들 앞에서 저 수치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미갈은 어떤 관점으로 봤어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의 눈으로 본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았다. 근데 이게 사실은 뛰놀 상황이 좀 아니었죠. 뚜껑 열었다가 70명 죽고 그거 흔들렸다고 잡았는데 찢어져 죽고 이게 지금 보통 사건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벗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며 이렇게 할 것에 대한 기쁨, 즐거움, 이 기쁨이 같이 뛰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두려움 없이 즐거움만 있기 시작하면 이게 영적인 외설물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벗개가 있고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고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쁨이 조금 그 상처가 나면 하나님 왜 그러시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없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너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만 있어갖고 거의 예배가 장례식장 같은 거예요. 웃어도 안 되고 농담해도 안 되고 박수나 춤춰도 안 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경외심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에 대한 그 경외심, 하나님을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경외심, 이 경외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즐거워하게 돼요. 제가 오늘도 저희 여러 가지 교회를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제 진심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가 교회처럼 굴러가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여전히 들어요. 이게 교회가 될 장소예요? 위치예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서 뭐 즐기고 노니까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와서 또 나무 팬이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너 교회 나무 피로 간다 그러면 애들이 다 웃겠다. 니네 교회는 뭐 이상한 교회야? 나무를 하러 교회를 가냐? 이게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교회 21세기 어디 있겠어요? 희한한 거예요. 게다가 또 교회도 또 희한하잖아요. 뭐 제사장 기도하지, 말씀 기도하지. 뭐 특이한 거랑 특이한 건또다 하지, 뭐. 그럼 제가 잘 아는 그 장로님이요. 정말 저한테 대놓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만났을 때. 목사님, 자기는 목사님이 목사님 스타일로 교회하면 3년 안에 망한다라고 생각했대요. 교회 분명히 실패하고 문 닫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괜찮네요. 그랬어요. 아직까지 괜찮네요. 목사님이 전에 DS 교회에 있을 때도 일반적이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교회 3년 안에 망할 건데, 저분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4년 넘어가고 5년 넘어갔는데, 아직까지도 괜찮네요. 이랬어요. 근데 지금 8년째 들어갔는데 여전히 괜찮고 그리고 하나님 계속 또 일을 하세요. 이게 뭐 정말 제가 이만큼도 뭐 잘했다면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일하셔. 그렇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이 희한하게 일해요. 야,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 보면서 내가 진짜 여호와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경외로 뛰놀게 돼. 이 얘기는 제가 몇번 했죠. 최근에 오는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와보고서, 이런 자리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와, 목사님 진짜 무슨 선견 지명이 있고 무슨 땅을 볼줄 아는 무슨 눈이 있으신 그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제가 서울 촌놈이라 땅도 모르고 밭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셔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신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기뻐하고 춤춰요. 지난번 조재일 선교사님이 지난번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와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집회해봤는데 목사님 교회의 찬양과 목사님 교회의 기도는 인재가 달라요. 그래서, 아, 예, 좀 찬양의 은혜가 돼.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뭔가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소파로도 자기가 진짜 많이 들어보고 많이 했지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아, 예, 어떻게 부는지도 모르고 부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해요. 저한테 한 10, 뭐,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쑥스러우니까 빨리 다 주제 넘기려고. 아, 예, 그리고 그렇고요. 뭐, 다음에 이러는데도 자꾸 그걸 자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특이하게 일을 하세요. 하나하나 특이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 뛰놀 수밖에 없어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와막 이렇게 마냥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내년을 생각하면 또 TK를 생각해 이러면 99.9% 빨리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요. 막, 아, 이게 그런데도 또 이렇게 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두 마음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요,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지면, 하나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 없이, 내 마음대로 법궤 일로 오고 절로 가고, 법궤 밑에다 저기, 아유, 안 되겠어. 그냥 바퀴 달아, 바퀴. 두루루루. 그걸 언제, 요즘 바퀴 좋은 건 많으니까 바퀴 달아가지고, 그냥 밀고 다니자. 뭐, 막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가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레위인들 통해서 그의 어깨에 매게 가게 하세요. 이걸 어길 때 70명도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법궤가 넘어질까 봐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찢겨서 죽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외함과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치관. 이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그두 마음이 갇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철저하게 어린 목동과 같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어렸을 때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막 나름대로 뭐 피리 불고 소파를 불면서 했던 것처럼 그가 왕이 되고 그가 뭐 모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이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앞에 이두 가지가 다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유 재산기도 이렇게 하면 돼요. 뭐 방법론에서 이야기 아니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와요.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거룩과 정결과 온전함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한테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부터는 저희 기도회를 우리 전사님과 찬양팀이 해서 하프엠블로 같이 기도할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같이 가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9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